슈퍼 로봇 대전 V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또 오늘 또 그래 플스가 프리로드 하면 예약 주문하면 풀리는 시간이 새벽 1시라 가지고 또 이렇게 새벽 1시부터 또 달리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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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청자 수뭐 방송 잘 되는 거 후원 많이 터지는 거 상관없이 제가 순수하게 좋아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했던 작품이죠. 이 게임 시리즈 없었으면 저는 아마 방송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플스에 맨 처음 관심을 갖게 해준 게이 게임이었기 때문에. 스토리가 어떻게. 판권작으로는 시리즈 최초인데. 아, 소름 돋는다. 한글 로고부터 소름 돋아. 정말 꿈 같은 일이다. 그래, 슈퍼 로봇 대전 25주년. 25년 만에 첫 판권작 한글화. 여기서 판권작이라는 거는 실제 애니메이션 있는 애니들 로봇들 말하는 거죠. 자, 바로 스타트. 자, 초심자 모드로 게임 본편을 플레이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SR 포인트 획득 조건과 난이도 변경 없이 전투 맵을 클리어하면 보너스 자금과 보너스 탭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 알았어, 비기너 모드. 자, 그리고 기본 모드. 알았어. 자, 그리고 가이드 모드. 게임 인물 시나리오를 시작합니다. 가이드 모드는 제끼게요. 저번에 그문 듀엘러즈 하셨던 분들이면은 저번에 문 듀엘러즈 하셨던 분들이면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보셨던 분들은. 자, 바로 스타트 해보자. 자, 주인공 선택. 자, 인생을 즐겁게 살자 불굴의 스타일. 지구 연방군 월면 특수 전략 연구소 방위대의 대원. 원래는 월면 항공대대 소속의 기동병기 파일럿이었다. 자,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루키. 지구 연방군 제3 특수 전략 연구소 방위대의 대원. 실전 경험은 거의 없으며 주로 잔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역해다. 얘는 아마 슈퍼겐 것 같고 얘가 리얼겐 것 같은데. 얘 나이 몇 살이니? 잠깐. 19살! 이건 그래, 이건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구만. 키사라기 치토색장. 생일이 2월 4일이야 3월 4일이야 잘 안 보인다. 자, 어쨌든 간에 스타트. 신정역 2199년 11월 11일 명왕석 주역 빼빼로데이. 아, 재수없게 빼빼로데이부터 시작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날 중 하나인데. 2월 14일하고 14일과 함께 하여간 롯데놈들은 얘들 누구지? 게임 소리 적당하죠? 아, 야마토예요? 애들이?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로봇 애니메이션 진짜 열정적으로 봤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렐라간 전후로 해가지고 별로 안 본 게 많아.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나는 예나 지금이나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 로봇 애니메이션이 몇 개 안 돼. 그렐라간도 보다 말았거든. 퍼스트 건담은 한 5번 봤는데. 게임 소리가 크다고요?
코다이 마모루. 아니 너도 마모루니? 하여간 일본 게임에는 마모루가 안 빠진단 말이야. 아니요, 최신 작품들도 꽤 많아요. 크로스 앙주 같은 건 나는 한 번도 안 봤는데. 이 정도로 넘기면 적당하죠? 자, 태양계 화성. 지금 제가 살짝 맥주 한잔 하고 와가지고 발음이 약간 뭉개지거나 그럴 수 있지만 그러려니 하세요. 네, 나도 새벽에 달리는데 뭐라도 좀 속을 채우고 방송해야지. 그러다가 맥주 한잔 마실 수도 있는 거지. 자, 우주선 셰라자드 탈출정 추락지점. 이게 남주 루트랑 여주 루트랑 시작 시나리오가 다른가? 분기점 나뉘나요? 뭐 나뉘겠지 뭐. 하기야 그 남주 여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분기점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루트에 따라서 나뉘겠지. 아니 사샤, 넌 누구니? 넌 누군데 그렇게 훌륭한 무언가를 갖고 있니? 아주 훌륭하구나. 아니 너 이름 시마였어? 내가 아는 시마는 시마과장, 시마회장, 시마부장, 시마사장, 시마대리, 시마사원밖에 없는데. 물론 전부 다 같은 동일인물이야. 사상 최초의 전인류 통일 정치체제인 지구연반. 끝탄생에 맞춰 신정력 2000년이라 카운트한 인류는 생활의 터전을 우주로 펼쳐나갔다. 그것은 새로운 싸움의 역사이기도 했다. 1년 전쟁에서 시작된 어스노이드와 스페이스노이드의 싸움은 샤아의 반란에 이르렀고 그 뒤에 공백의 10년이라 불리는 시대를 낳고 말았다. 그 뒤로 100년, 인류가 본격적으로 우주 이민을 개시하고 2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그 존재가 확인됐던 지구 외의 지적 생명 가밀라스. 지구연방군은 목성 전역에서 목성 제국을 물리쳤지만 그 뒤에 본격화된 가밀라스의 침공 앞에서는 소설도리 없이 패배를 거듭하게 되었다. 게다가 가밀라스 명왕성 전성기지에서 발사된 유성폭탄에 지구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궁지에 몰린 지구연방군은 잔존 병력을 격결해서 명왕성 주역에서 가밀라스와의 전투에 도전했다. 이 명호 작전 발동 중에 화성에 도착한 한 척의 우주선이 희망, 마지막 희망을 가져다 줬다. 간신히 읽었다. 명호 작전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함대 기함 키리시마는 화성에 도착한 우주선에서 회수한 캡슐과 함께 지구로 귀환했다. 그리고 같은 때 지구에서는 한 사람의 소녀가 달에서 온 또 하나의 희망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힘들어. 아주 힘들었어. 하지만 다 읽었다고. 나에겐 매우 거대한 도전이었지. 네, 안녕하세요. 일본 큐슈 지구 보우노 미사키 지하 비밀기지. 얘가 그 남주죠? 그래. 아, 역시 여주지. 슈로데는 여주야. 너도 너의 그 바스트 모핑이 참 기대되는구나. 사실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사나이의 마음을 흔들기엔 충분하지. 지금 시청자 수 얼마 없어서 그래요.
야, 바스트 무핑 없어요? 아, 이거 슈로드는 원래 전투 보이스밖에 없어요. 텍스트가 워낙 많아가지고. 전투 보이스라든가 원작에서 좀 유명한 장면 오마주 할 때. 그러니까 눈 떼지 말고 잘 보세요. 이게 텍스트가 성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하면은 횟수가 화수가 거의 한 뭐 시리즈마다 좀 다르고 작품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 못해도 4,50화는 넘어가니까 그거 텍스트 다 성우 넣으면은 뭐 제작비 부족이라는 등 말이 많아가지고. ERS100 원래 그렇게 고예산 게임이 아니라서 그렇게 솔직히 일본 빼고는 그렇게 많이 팔리는 타이틀도 아니고. 이 가밀라스가 어디서 나오는 적들이지? 얘도 그 야마톤가 무식갱인가 하는 거에서 나오는 적들인가? 딴딴딴딴딴딴 하필 시작이 제가 잘 모르는 작품이네. 괜찮아. 건담들만 나오면 돼, 난. 네, 은세늘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야마토. 아니 근데 왜 전함 야마토는 있는데 팬맨은 없어? 아니 아니 빅보이 리틀보이는 없어. 명왕성에서 발사된 유선 폭탄에 의해 스페이스 콜로니군과 지구 도시는 괴멸했고 바다는 말라붙고 대기는 오염돼서 많은 생명을 잃은 상태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하 쉘터로 도망친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년. 하지만 인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리액션도 포기하지 않았다. 잠깐 기다려봐. 일단 이게 끝나야 내가 리액션을 할 수 있어. 기다려. 나가지 말고.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확실하게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야. 인류의 희망과 미래를 짊어진 자, 그 이름 야마토. 워닝, 워닝, FBI 워닝. 오만원 리액션이 시작됩니다. 민감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소리를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닝, 워닝, FBI 워닝. 술 먹은 데다 새벽이라서 제대로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아. 일본 연방군 극동방구 사령부 시설 내부. 그렇다네요. 이즈모 계획은 또 뭐니?
이게 원작을, 이 게임 자체가 원래 원작 애니메이션을 봐야 더 이해할 수 이해가 쉽거든요. 근데 제가 로봇 애니메이션을 끄는 지가 좀 됐어. 옛날 작품밖에 잘 몰라요. 이 작품을 잘 몰라. 감안을 하고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 게임 자체가 애니메이션 팬들을 위한 게임이라서 그 해당 애니메이션 스토리 모르면 몰입이 좀 힘든 게임이긴 해. 나중에 한번 보시고서 관심이 생기시면 원작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시든가,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돼. 저요?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이게 애니메이션이, 로봇 애니메이션이 좀 짧은 것도 13화, 26화, 좀 긴 거는 50화도 넘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웬만큼 열정이 있으신 분 아니면 솔직히 보기 힘들어, 시간 없으면. 그냥 이걸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 이름 야마토. 아니 왕복 33만 6천 광년을 여행해야 된대. 얜 또 누구야? 얘도 야마토인가? 내가 그 알던 야마토는 옛날 애니로 나왔던 야마토인데 많이 그림체가 세련되졌네. 자, 일본 큐슈 지구 보노 미사키 지하 비밀 기지. 남주가 약간 좀 껄렁이 스타일이구나. 괜찮아. 자, 서로 소리 뽀뽀해. 좋네, 딱 좋네. 뽀뽀하면 딱 좋을 거야. 이 정도 속도로 넘겨도 괜찮죠? 이게 또 너무 빨리 넘기면 또 빨리 넘긴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역대 슈로데 오리지널 남주들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애들 꽤 많았는데 왜 얘는 약간 그거 같지? 이렇게 껄렁이에다가 추잡스럽지? 면도도 안 하고. 그 Z 주인공이 약간 메카닉의 그 로리콘이었던 건 아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래도 나름 슈퍼 로봇. 얼쿠 왕자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제1화 절망 속 출항. 자, 야마토 경납고.
가토 사부로. 사부로 하니까 옛날 만화 중에 엘리트 건달이 생각나는 거. 그거 결말 났어요? 자, 야마토 제1 함경. 얘가 야마토 히로인인가 보구나. 딱 생긴 게 약간 메텔 느낌 나고 야마토스럽구만. 자, 야마토 함장씨. 아, 네, 안녕하세요. 빨리 내가 아는 로봇들 나와줬으면. 동생이야, 동생. 아까 그 코다이 동생. 코다이 하니까 코다리가 생각나네. 오늘 한잔 엄모노랑 한잔하면서 코다리찜 먹었는데. 야마토 젤 1 함경. 맛있더라고. 나의 코다리찜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없애주는 그런 맛이었어. 정말 소름 돋는 맛이었지. 코다리. 어휴, 눈이 초롱초롱하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눈망울이 초롱초롱하지 쩌나기에? 자, 항성간 탄도탄. 아니 애널라이저라니. 정말 애널라이저하고. 전략연구소 블록 에서 또 이 폭격 받아가지고 이제 또 주인공 오리지널 주인공 애들이 개발되고 있던 로봇하고 나가 출동하겠지 또. 이 레퍼토리는 진짜 몇 년째 몇십 년째 안 바뀌어. 그렇게 정해져 있어. 잠깐만요.
빠바바밤빰빰. 얘가 오리지널 기체인가 보구나. 오, 수리장치까지 달려있나? 그렇군. 좋아. 자, 승리조건 적천멸. 파란색으로 표시된 승리조건은 그 조건을 만족하면 맥클리어가 된다. 알았어. 백레이 격추. 적전멸 전까지 백레이의 모든 무기를 사용한다. 뭐지 EX액션은 또? 이게 추가된 것 같은데. 486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세 개? 오케이. 자, 가변속 입자포. 네, 안녕하세요. 자, 페이지 종료. 안 닿는 거. 돌아왔어. もしかして 間 1発 ってやつ？ そんな 反撃 不能だなんて。 가속 가 이거 쓰자. 한 번씩 다 써보라니까 SR 포인트 습득 조건이. 게임 소리 괜찮죠? 제타이니 유루사나이. 속도가 이지데키. 자, 실례. 네, 말랑님 안녕하세요. 코레가 지구인의 이지요. 코레의 이력나. 자, 컷신 나와! 안 나오냐! 아니, 말고! 컷신 나와야지. 바스트 모핑!